네, 그렇죠. 교수님, 발음이 들어오기 전에 한 1분만 같이 일어나보도록 할까요? 이 시간은 고급 발언에 넣어주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5분 발언을 앞두고 어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5분 발언 내용과 관련된 것들인데, 사실 저희들은 이 5분 발언을 쓸때그 받은 자료를 가지고 근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이러면 그런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어원들이 받아야 되는 몫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좀 수정해달라,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달라 하는 이런 식의 요청은 좀 지양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어원들의 본분인 어떤 시정의 그 견제와 또 감시 역할, 그리고 본문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본연의 역할을 조금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제가 독감이라서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링글을 막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침부터 많은 전화를 받으면서 솔직히 조금 상태가 좀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원들의 활동에 너무 공무원들이 관련하여서 말과 하는 것은 저는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아쉽게 생각하고, 얼마 되지 않은 의원 생활이지만 조금 한매를 좀 느끼기 시작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물을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혜 의원입니다. 올해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된 지 1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통합 이후 창원시는 거대해진 지자체로서 여러 영역에서 불협화음과 논란의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통합 10년차를 맞아 새로운 창원시로서의 굳건한 자리매김과 진정한 시민통합을 위해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창원시민의 복지와 안정적 삶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에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주제는 창원복지재단 설립의 재조명을 통한 향후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한 제언입니다. 베브리지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적 영역입니다. 이렇듯 창원 시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올해 창원시 복지 예산 규모는 추경 예산과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전체 예산의 41.8%에 달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안 떠오르시나요? 이미지? 네. 창원복지재단은 이미 민선 5기부터 타당성 용역 연구와 공청회까지 열리면서 그런 데다 업무의 중복성과 시급하지 않은 출연기간 신설로 인한 세금 낭비 등 민과 간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며 유야무야되다 올해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원복지재단 설립 계획안을 보면 급증한 복지 예산과 복지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창원형 맞춤 복지 정책 개발의 전문 연구 조직과 서비스 컨설팅, 복지 시설 운영 지원 등으로 복지 재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복지재단 타당성 연구 결과를 보면 재단 설립으로 인한 시민들의 긍정적 인식은 50.2%에 불과해 설립 명분은 기반이 약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운영되고 있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설립의 필요성, 운영 비리와 함께 효율성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출범을 앞두고 있는 창원복지재단의 타당성에 관하여 새삼 왈구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창원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 방안에 있어 우리를 포함한 전문가나 단체들이 많고 본연 역시 공감하기에 위와 같은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19년 12월 기준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37개의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재단들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나 공청회에서 거론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복지 예산 남용, 기존 민간 사회복지 조직과의 업무 중복성, 간피화나 전피화 비용 우려, 출연금의 불확실성, 시민의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도 의문, 복지 정책 개발과 전문 컨설팅 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 시설 운영 관리자로서의 역할 부각,
총액 규모에 비해 과다한 지원 배치와 예산 편성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재조명해보고 출범을 앞두고 있는 자원복지재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점검하자 합니다. 먼저 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가 민법과 지방자치출연법으로 사회복지 관련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는 운영을 위한 자원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며 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시 기존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의 성공 사례와 문제점들을 사전에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서울복지재단 채용비리나 광주복지재단 시설비리 등 논란에 휩싸인 재단들의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원복지재단은 자원은 복지정책 개발과 조사연구, 현장 지원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민간 지원을 위한 전문 컨설팅과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 등 거시적 차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복지재단의 주요 기능에 사회복지 시설 운영이 추가될 경우 기존 시설과의 파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의창, 성산, 마산 학포 노인복지관의 재단 기속 여부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시설 종사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권익 보호 차원에서 공식적인 소통의 장을 통한 종사자 의견 수렴과 그에 따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논란과 파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반드시 민간 조직이나 시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셋째, 재단 인력과 강력 관련하여 초기에는 꼭 필요한 정예 인원만을 배치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직원들을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타 시도의 재단 비리를 도울 삼아 공정성과 전문성을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 인력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10명에서 14명 이내로 발표하였으나 출범을 앞둔 현재는 19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조직 구성 역시 초기에 이사장 1처 3팀에서 이사장 1본부 4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전담 부서가 있고 재단이 초창기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초기부터 인력이 이처럼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조직들의 운영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됨을 고려할 때 재단 운영비는 해마다 증가될 것이 기존 사실이며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복지 혜택보다는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출에 보정 예산만 증가하여 자칫 필수의 난이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복지재단은 저출생 고령화 등 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자원형 복지정책 개발과 분양증을 강화, 소외와 차별이 없는 복지정책 구현 자원 실현을 위한 민선 7기의 공약 예입니다. 충분한 공론의 장이 없었던 것이 매우 아쉽지만 새로 출범하는 자원복지재단이 많은 논란을 잠재우고 자원 시민의 복지 요람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진정으로 시민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무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의 발언을 마칩니다. 시간을 통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